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대에서 폭망한 모델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i30, i40 모델. 이제 유러피안을 겨냥해서 해치백 스타일로 나왔는데 망했어요. 단종됐고. 두 번째는 현대 아슬란 차량인데요. 이게 어떤 차량이냐면 그랜저와 제너시스 사이에다가 딱 아슬란을 만들어 놨는데 요 차량도 망했습니다. 포지셔닝이 애매했던 거죠. 하지만 신차는 망했지만요, 중고차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왜냐고요? 금액대는 사실 그랜저 금액인데요. 옵션이 거의 제너시스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나는 딱 위치상 이 제너시스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랜저는 좀 너무 흔해. 뭐 있을까? 돌아봤더니 아슬란이라는 모델이 딱 나옵니다. 자, 이 차량은 신차 아닌 중고차로 구매를 하셔야지만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차종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아슬란 옵션 좋고 가격 좋고 색상도 화이트 백바디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의 아슬란입니다. 이제 신차로는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요, 사실 신차 판매가 끝났다고 해서 중고차에서는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죠. 내가 애매하게 금액 그랜저 한 1,000만 원대 주고 사느니 혹은 한 1,000만 원대 후반대 제너시스 DH를 사느니 뭔가 살짝 아쉬워 하셨던 분들이 선택지로는 아슬란을 선택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식키로수도 오늘 짱짱하고요. 게다가 옵션까지도 옵션이 실내 거의 풀옵션 옵션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HUD, 뭐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까지도 H즈 그랜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슬란 지금부터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5년 2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임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의 아슬란 G30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3000cc V6 엔진, 람다 엔진 적용해 놓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딱 1,000만 원 초중반대인데요. 요 금액대가 사실 어떤 금액대냐면 HG에서 조금 더 주시고 DH에서는 확 내릴 수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준대형급 세단 혹시 찾고 계셨다라고 하셨던 분들 아슬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로필 듣고 내가 딱 생각하지 못했던 모델인데 딱 느끼셨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현대 아슬란입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이 차량은 뭐 사실 신차로는 이젠 살 수도 없지만서도 중고차로 사기 굉장히 괜찮은 차종이다. 사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대 HG 그랜저 굉장히 좋은 차긴 하지만 너무 좀 흔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거를 확실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아슬란. 그러니까 실내의 옵션은 제너시스고요. 사실 승차감이라고 표현하면은 사실 전륜 구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너시스보다는 주행감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제너시스 기반으로 차가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딱 놓고 봐도요 현대차지만 약간 현대차스럽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이렇게 그릴 전방 센서 이렇게 다 상태 좋고요. 기본적으로 HRD HRD 헤드램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거의 이 사이즈는요 제너시스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제 준 대형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아슬란 모델 자체가 일단 신차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고차 매물이 좀 귀하다. 그런데 사실 이 화이트 색상은 없어요. 아예 단지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차량이 유일하다. 대부분 좀 검정 색상 차량들이 많고 아니면 사고가 있거나
키로수가 좀 많이 오버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아슬란이 좀 유일한 화이트 색상의 아주 프로필 깔끔한 녀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뭐 아쉽게 탑에는 썬루프는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썬루프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고 이제 휠 보여주시면 휠은 이제 미쉐린 타이어 그리고 18인치 타이어 적용을 해놨습니다. 휠 상태도 아주 좋고 썬팅도 이제 그 반사 필름 다 되는 이렇게 썬팅으로 적용을 해 놓으셨네요.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램프, 퍼들 램프 들어갈 거고요.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좀 잘 나와요, 이게. 뒷좌석 공간은 거의 제너시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뒷좌석이 이제 지금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잔량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량의 이제 후면부인데요. 사실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프리미엄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 후면부 이렇게 리어 램프나 헤드램프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확실히 이제 그랜저급시냐 이제 제너시스급시냐 이렇게 많이들 보실 텐데 일단 이 차량은 설계 자체는 제너시스급시라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 실내 옵션, 디자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고가 라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약간 중형급 뭐 그랜저 HG 혹은 이제 K7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예, 약간 뭐 옵션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좀 사고 가는 거야. 이왕 이럴 거면은 사실 한 단계 올려보자. 뭘로? 제너시스로. 근데 내가 지금 위치가 약간 제너시스 탈태가 아니야. 예, 제너시스는 좀 부담스럽고 또 가격을 봤더니 한 1,000만 원 거의 후반대는 좀 줘야 이렇게 좀 AS 안 날 차량들 찾으실 텐데 그 사이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슬란.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승용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옵션 좋고 공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는 딱 눈독들이기 너무 좋은 포지셔닝이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슬란 G300 이렇게 모델이고 트렁크 공간이야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넓죠. 아주 트렁크 공간은 넓게 잘 빠져있고 자, 신차 금액 약 4천만 원대 출고한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33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액 어떠신가요? 1,000만 원 애매하게 H 주고 사느니 조금 더 주고 아슬란 선택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준비했고요. 제가 틈새 시장 노린 거 맞죠?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제가 좋아요를 많이 요청드리는데 그거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 일단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좀 설명 제가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요 디자인은 그랜저랑 동일을 하네요. 이제 전동 시트 그리고 사운드는 액티언 사운드 시스템 적용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VDC 기능 그리고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그리고 안개 등 이렇게 버튼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이렇게 다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잘 관리하셨어요.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는 하이패스 기능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은 정품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포함을 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죠. 그 아래쪽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그 양쪽 이제 볼륨 버튼 들어갈 거고, 이제 오토 에어컨 버튼식 스마트 키도 다 들어갑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양쪽 열선 통풍, 조수석 포함하고요.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하고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뭔가 내가 지금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좀 고민이 된다. 뭔가 괜찮은 거 없을까?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던 요 아슬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1,330만 원에 이렇게 아주 고급 국산 세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오늘 함께 했고요. 사고도 없고 화이트 바디 아주 깔끔한 녀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대의 아슬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330만원입니다 네, 차량 전액 할부및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